자모란트는 과대평가됐어. 최근에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레이커스를 2차전에서 이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자모란트도 없는 팀한테 왜 이렇게 레이커스가 지냐라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always disappointed,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에 집중되는 그런 어떤 공격이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유도했던 대로 레이커스가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 또한 왜 레이커스가 졌냐면,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자모란트가 없을 때 더 경기력이 좋은 걸로 스탯이 나오더라고. 최근에 이제 컬린 카워드가 하고 있는 더 허드라는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모란트가 50경기 정도로 안 나왔는데 그 50경기랑 자모란트가 같이 뛴 그 외의 경기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수비적인 측면에서 자모란트가 없는 멤피스 그리즐리스 팀이 훨씬 더 잘한다고 수치가 나와. 그러니까 자모란트는 턴오버도 많고 수비도 열심히 안 하고, 물론 자모란트가 굉장히 플래시 하고 하이라이트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농구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가치가 팀의 승리로 가져가는 그런 가치랑은 좀 거리가 멀다는 걸로 해석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컬린 커워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어린 선수들이 NBA에 와가지고 바로 좋은 농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지. 특정한 몇몇 제외하고는 좋은 슈터, 좋은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 덩크를 멋있게 하는 그런 선수,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오자마자 팀의 승리에 바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기에는 힘들다는 거야. 그거는 뭐 스테픈 커리도 마찬가지였고, 스테픈 커리가 오자마자 바로 이 팀의 리더로서 자기가 다른 선수들의 멱살을 잡고 컨퍼런스 파이널 뭐 파이널까지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 스테픈 커리도 자기가 좋은 코치를 만나고 좋은 팀메이트를 만나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좋은 농구 선수가 된 거지 처음부터 됐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또 컬린 카워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애틀랜타 호크스가 트레이 영을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동감이 가는 그런 발언이었고, 지금 자 모란트가 없는 그리즐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더 수비적으로는 탄탄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조직력 있는 농구를 한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 자모란트가 물론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주기는 하지만 뭐 눈 호강이랑 팀의 승리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레이커스 팬들은 자모란트가 빨리 복귀를 하는 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게임 3에서도 자모란트가 출전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딜런 브룩스가 지금 계속해서 르브론 제임스를 도발을 하고 있지. 르브론 제임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는 둥, 예전에 마이미 히트 때 르브론 제임스가 아니다, 자기는 그런 르브론 제임스랑 맞붙어보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싸질르는 게 계속해서 르브론 제임스를 도발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정말 르브론 제임스를 도발을 해서 르브론 제임스가 오히려 슛을 더 많이 쏘게끔 하는 게 전략인가 싶더라고. 왜냐면은 이 시리즈 자체는 컬린 카워드가 이야기하기로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시리즈라는 거야. 지금 뭐 몇 번이나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멤피스에는 자기네들이 빅맨인 스티븐 아담스가 없지. 그러니까는 건강한 AD는 진짜 뭐 리그 탑3 안에 드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계속해서 골 밑에서 쳐주고 부딪혀주고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차전에서는 뭐 보이지를 않았지. 앤서니 데이비스가 과연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할 정도로 정말 보이지 않는 경기력이었는데,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딜런 브룩스가 지금 르브론 제임스를 계속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거 가지고 ESPN에서 요즘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켄드릭 퍼킨스는 이 딜런 브룩스가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 곰을 찌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르브론은 곰의 비유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켄드릭 퍼킨스는 얘는 곰을 찌른 게 아니라 자기 몸에다가 꿀을 발랐다라고, 그러면서 딜런 브룩스의 사진을 들고 와서 거기 위에다가 막 꿀을 바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하지만 웃긴 그런 퍼포먼스를 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딜런 브룩스의 어떤 그런 도발들이 이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즐리스와 LA 간의 이 두 매치업을 굉장히 더 홍보를 하고 더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밌어.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더 재밌고. 그래서 지금 3차전이 일요일날 진행이 되는데 과연 자 모란트가 뛸지 안 뛸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다행히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충분히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복귀를 하면은 레이커스가 더 잘하는 건지. 왜냐면 지금 이 두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가장 잘한 쿼터가 자모란트가 뛴 첫 번째 경기의 3쿼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과연 진짜 자모란트가 돌아와서 레이커스가 더 공격이 쉬워져서 3차전을 가져갈지, 아니면 또 자모란트가 없는 그리즐리스한테 레이커스가 또 패배를 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자모란트가 도움이 되는 선수냐 과대평가가 된 선수냐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이 댓글로 좀 남겨주면은 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는 다 댓글 부탁드리고, 또 다음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Peace. Some free throws only of the night. You know, when Ja was drafted, some were saying, oh, well, that's the consolation after Zion. But tell you what, you visit that draft. Referees are now telling. They're just scoring at will right now. 56%. LeBron! Bring it right back with authority!